그리고 감독님께는 두 분은 캐스팅하신 이유도 궁금하고, 그 영화 안에서 양화대교 노래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넣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두 배우님 캐스팅에 관해서는 먼저 현상혁의 구교환 배우님은 재훈 배우님이 원했었어요. 그 아시는 청룡영화제 전에도 부산영화제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, 네, 그때부터도 되게 오랫동안 원하셨고, 뭐 재훈 배우님뿐 아니라 저도 너무 같이 항상 하고 싶었었어 가지고.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 드리기 전에 현상혁은 되게 단순한 추적자 캐릭터였었어요. 그래서 주면 안할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캐스팅하려고 좀 이제 입체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각색을 많이 했었고요. 그렇게 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했고, 재훈 배우님은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, 균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막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, 뭐 힘든 티를 내거나 이럴 틈도 없잖아요. 계속 직진해야 돼서. 어쨌든 이 인물을 설명할 때 저한테 떠오른 단어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? 이렇게 정의를 혼자 했었는데, 그냥, 잘은 모릅니다만, 뭐, 오래전에 이렇게 스쳤던 인연으로서 재원 배우님을 그 후로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면, 그냥 배우로서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었고,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다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정면 받으세요. 네, 그리고 오른쪽도 받으시죠.